5일도 무자매는 안 온다. 미자는 상심한 마음으로 3주를 맞아간다. 미자는 도망치다는 소설을 폈다. 은심은 공심에게 깜짝 선물을 하고 싶었다. 공심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모아 LP판을 준비했다. LP 플레이어도 없을 것 같아서 그것도 어렵게 공수해서 공심에게 택배를 보냈다. 공심아, 내가 LP판이랑 LP 플레이어가 공짜로 일하다 생겼다. 우리 집이 좁아서 그런데 너희 집에 맡겨두었다. 집이 넓어지면 찾아갈게.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우리 친구 아이가. 선물이라고 하면 노발대발 되니 이렇게 슬쩍 포장해서 보냈다. 공심이 문자를 보냈다. 야, 이런 걸 물어보고 해야지. 우리 집도 얼마나 쬐그만데. 하여튼 넌 민폐남이다. 밥 사라. 그래도 은철은 공심이 그걸 받은 게 좋았다. 호기심에 틀어볼 것이고 내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곡들을 듣다가 내 생각도 나지 않을까 하며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웃음이 났다. 공심은 퇴근해 집에 왔다. 그녀는 심심하려던 참에 택배를 뜯어보았다. 그 안에 담긴 고즈넉한 물건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틀어보았다. 지지직거리며 들리는 음악이 마치 옛날로 순간이동시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보던 붉은 노을을 떠오르게 했다. 갑자기 무척 그립다는 감정이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툭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다. 소년 은철이었다. 코올릭의 은철은 공심의 인생의 어느 기억에서도 몇개 남아 숨쉬고 있었던 걸 깨달았다. 공심은 은철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부모님의 이혼을 보며 그 조각조각 찢어지는 결혼 생활을 보며 자신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은철의 단단한 존재도 깨지는 못했다. 공심은 레코드판을 껐다. 내가 결혼이라니 말도 안 돼. 일이나 하자. 그녀는 잔무를 하려고 노트북을 켰다. 미자는 은철도 안타깝고 공심도 안타까웠다. 계속 도망가는 공심과 도망가는 그녀를 잡으려는 추격전을 보는 것 같았다. 공심아, 내 인생과 부모님 인생은 달라. 너는 다른 사람이라고. 미자는 자신의 말소리가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 같다. 깜짝 놀랐다. 어느덧 미자는 공심과 동시되고 있었다.